도시 한가운데 이런 성벽이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킨 김해 분산성으로 떠나봅니다. 분산성은 애들 키우면서 여기는 학습 장소이기도 하고 뭐 등산 코스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산성을 주변으로 이제 둘레길 코스로 걷거나 시민들에게 다 친숙하죠. 저희들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숨쉬는 공간이라고 할까? 뭐 그런 의미가 있죠. 김해를 품은 낮은 산. 분산은 지역 사람들에게 소중한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분산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산성 때문입니다. 돌을 쌓아 올린 솜씨가 정교한데요. 산을 부드럽게 품어하는 성곽이 참 멋지네요. 분산성은 여기가 산 높이가 한 32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김해 동서남북을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이 산 정상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머리띠를 두른 것처럼 태멜식 산성이라고 하는데 거슬러 올라가면은 고려 말에 축조됐다 하지만은 삼국시대나 그 이전에 가야시대에 축조했던 산성의 기법이라고 합니다. 가야시대에 만들어진 후 고쳐 쌓기를 반복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자리를 지킨 산성. 그래서 김해 사람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유산이죠. 그런데 성곽의 모습이 독특합니다. 돌로 쌓은 단이 두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축조 방식 덕분에 성벽은 더욱 견고합니다. 산성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김해에서 유일한 이것. 바로 봉수대입니다. 봉수대는요. 가덕도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외적이 들어왔다. 이러면 신호를 올립니다. 낮에는 연기를 올리고 그리고 밤에는 횃불을 올리겠죠. 그러면은 녹산 지역에서 한번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불을 피워서 릴레이로 밀양을 거쳐서 한양으로 이어지던 통신기지시설이다. 봉수대는 1800년대 후반까지 실제 사용됐다고 하죠. 봉수대가 있을 만큼 지리적 요충지였던 김해 분산 일대. 산 정상에 오르면 이곳에 봉수대가 들어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탁 트인 시내가 한 품에 안기죠. 김해는 물론 부산과 남해안 일대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군산이 지리적 요충지였음을 말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만장대, 만길이나 되는 높은 대라는 뜻의 바위인데요. 흥선대원군이 외적을 물리치는 전진기지인 군산에 내린 친필 글씨입니다. 어느덧 이곳에도 해가 집니다. 김해를 품은 산성. 군산성은 아름다운 불빛과 함께 도시의 시간을 하루 더 품습니다.